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3월 3일 일요일인데요. 오늘은 그 1차로 감자밭 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감자 심을 곳에는 지난 겨울 오기 전에 그 퇴비하고 유박, 그 다음에 석회 고토를 넣고서 밭갈이를 한뒤 이제 겨울을 난 거예요.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각종 비료와 토양 살충제를 넣고서 1차 밭갈이를 합니다. 비료는 뭐 이것저것 아니라 그냥 요거. 용성인비하고 엔텍입니다. 그 다음에 붕사. 요건 이제 토양 살충제. 요렇게 넣고서 할 거예요. 이 감자 농사를 지을 때 저는 감자밭에만은 이 엔텍을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복합 비료인데 좀 완효성이에요. 그 비효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감자는 이제 3월에 파종하면은 6월에 수확할 때까지 무슨 추비 같은 거를 하지 않아요. 저는 하지 않아요. 그냥 심어 놓고 나중에 가물면은 물좀 주고 뭐 그러다가 수확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의 만큼은 이 3개월 지속되는 그 완효성 비료, 엔텍을 사용합니다. 저 뒤에 뭐 복합 비료 이런 거 많이 있는데, 이 복합 비료는 비료 기간이 짧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감자가 처음 싹나고 할 때는 그렇게 뭐 양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, 나중에 이제 알이 굵어질 때 비료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복합 비료를 넣으면 크게 비효 기간이 끝나버리니까 뭐 추비를 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, 추비해서 그거 양분 빨아들이고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감자에 만큼은 요걸 사용합니다. 요거 엔텍이라는 거. 그래서 괜찮아요. 이거 한번 해놓으면은 밑비료로 한번 넣어놓으면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니까. 그 다음에 또, 이 토양 살충제는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. 이거 안 넣으면은, 자칫해서 굼벵이 같은 거 생기면은 감자를 이제 땅속에서 막 이렇게 파먹거든요. 그래서, 이 토양 살충제도 또 종류가 많으니까 넣으시면 되고, 이 토양 살충제를 안 넣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. 토양살충제는 넣으시고, 그 다음에 비료는 엔텍이라는 걸 사용한다. 뭐 용성인비 이런 거안 넣어도 돼요. 저는 퇴비를 지난 겨울에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하면은 괜찮거든요.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보완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비료를 넣는 겁니다.